아트 시작해볼게요. 먼저 일단 칼라를 저희 킨제쿤제 33번 먼저 마이크 에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가 없는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런가? 잘 보이나요? 이제 33번을 바르고, 그다음에 저희 쿤제쿤제 45번. 45번 컬러를 바닥 타임. 이거 상에 까는 테이블보예요, 테이블보. 그냥 이렇게 툭툭 발라주신 다음에 저희 보시나요? 15번. 저희 쿤젤은 컬러가 너무 발색이 예쁘죠? 한 다음에 15번으로 그냥 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섞이게. 이렇게 하고 먼저 큐어할게요. 봄 핑크 느낌이죠? 맞아요. 약간 이제 날씨가 아직은 춥지만 뭔가 봄이 벌써 찾아온 듯한 느낌이 들어서 꽃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아트도 사실 제 이름이 장미잖아요. 그래서 준비했거든요. 요즘에 고객님들이 엄청 많이 바르시고 엄청 찾으시더라고요. 이 핑크 라인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아이고, 죄송해요. 칼라를 먼저 덜 건데요, 팔레트에. 41번. 이거는 약간 딸기 우유 색이거든요? 보이나요? 딸기 우유 색깔이에요. 노래 선곡이, 아이고, 당황해서. 그리고 21번. 덜어주고, 그다음에 요즘 고객님들 진짜 많이 바르시는 밝은 빨강이거든요. 56번. 노랫소리가 많이 큰가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일단 세 가지 컬러를 걸고요. 이렇게 생긴 브러쉬로. 이 베이비 핑크 계열을 삼각형으로 찍어주시면 되세요. 화면 초점이 잘 보이나요? 옆에도 그냥 자꾸 화면에 제가 쳐요. 너무 미안합니다. 이렇게 한번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빨강으로 또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도 사이사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되게 쉽고 생각보다 간단하고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아트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가운데 빈 공간에 이렇게 한 번씩 찍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붓을 이용해서 동그랗게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동글동글 색깔을 그냥 마블시켜주는 건데요. 여기서 색깔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 거는 살짝 더 찍어서 한 번 더 이렇게 이런 느낌이 되면 일단 한번 큐어 할게요. 안녕하세요. 벌써 장미 맞아요. 지금 제가 오늘 들어가는 색깔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15번이랑 21번, 33번, 41번, 45번, 56번. 이 색깔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좀 비어있는 곳 있잖아요. 여기 위에를 또 자연스럽게 또 한 번씩 빈 공간만 조금 채워줄게요. 네, 15번은 시럽 젤이에요. 저게 약간 요구르트 빛 도는 그런 시럽인데 인기가 되게 많아요. 저희 샵에서.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다음에 가운데를, 그다음에 또 동글동글. 장미랑 약간 겹쳐지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간편하죠? 큐어 좀 할게요. 제가 장미 이런 거는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장미 그리는 게 되게 간단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해봤어요. 선생님, 야구르트 아줌마.
있으면 이제 잎을 그려줄 건데요. 저는 잎을 이 6번 있죠? 퀴즈 쿤제 6번. 6번을 또 덜어서 얇은 라이너 브러쉬로 그냥 많이 넣는 것보다는 제가 계속 하면 흔들리죠. 계속 본의 아니게 자꾸 이렇게 나뭇잎을 많이 넣는 것보다는 그냥 적정히 넣는 게 예뻐서 또 이쪽 끝에다가 살짝 잎을 그려보겠습니다. 키워할게요. 제가 너무 계속 화면에 치죠. 너무 죄송해요. 제가 오늘 그래도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또 이게 제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화면을 자꾸 쳐서 멀미 나시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뭔가 화면이 흔들리면 멀미 나는 기분일 것 같아서 키워가 돼서 나왔어요. 여기에 일단 무광 저희 꼬무탑 요즘에 꼬무탑 들이마시고 있는 중이거든요. 꼬무탑은 조금 양을 조금 적당히 올려서 해주셔야지 결도 안 생기고 더 무광 느낌이 더 약간 진짜 만졌을 때 그 느낌이 이런 느낌. 일단 큐어 할게요. 장미는 아 이름이 장미라서 저 장미 안녕하세요. 이파리는 원콧만 했고요. 투콧 해도 되는데 저희 키젤 쿤젤은 발색이 좀 좋아서 원콧으로도 발색이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경은 안 닦아도 됩니다. 저희 꼬무탑 미경은 안 닦아도 돼요. 대신 입구를 좀 잘 닦아서 보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무광이 이게 제가 왜 무광을 했냐면 무광도 느낌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광했을 때랑 느낌이 빈티지한 느낌이 더 많이 나서 요즘에 좀 빈티지한 느낌 아트가 유행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장미로도 좀 이런 느낌을 내보고 싶어서 제가 해봤거든요. 유광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유광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매력적인 빈티지한 느낌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팁 위에는 베이스를 안 바르고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컬러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저희 33번으로 또 이렇게 정말 무심하게 툭툭 그냥 라인을 적정량을 그냥 덜어서 얘한테 그냥 이렇게 붙이듯이 그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45번 쿤제 45번 45번으로 사이사이를 이렇게 그냥 섞어주듯이 그다음에 저희 시럽 컬러 인기 되게 많은 시럽 컬러 색이거든요. 15번 쿤제 15번 시럽 라인인데 고객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컬러를 위에서 쓸어주듯이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사실 이렇게 하고 무광 발라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큐어 할게요. 오늘 이 아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장미 마블 아트. 보여드리고 있는데, 진짜 사실 되게. 키젤로 첫 라방이라 조금 떨리긴 떨리네요. 안 떨려고 했지만. 감사합니다. 큐어가 끝났으면 이렇게 네 컬러를 찍은 다음에 색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33번 이 컬러로 먼저 그냥 대충 바르고요. 그다음 45번 또 그냥 대충 쓸어 바른 다음에 15번 시럽 컬러로 쓸어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이 베이비 핑크 컬러를 약간 삼각형을 만들듯이 그냥 찍어주시는 거예요. 위치는 그냥 원하시는 곳에 찍어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장미꽃 잎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제 느낌대로 그냥 제가 찍고 싶은 곳에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좀 밝은 빨강이거든요. 이제 밝은 빨강도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빨강을 그냥 톡톡 그냥. 콕콕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화이트 21번 화이트로 가운데를 이렇게 콕콕 찍어서 이렇게 모양이 나오잖아요. 노랫소리가 많이 큰가요? 줄였는데. 그 다음에 붓으로 그냥 동글동글 그냥 굴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굴리면 되게 자연스럽게 이게 색깔이 세 가지가 섞이면서 마무리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발색이 되게 좋아서 색깔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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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생각보다 되게 쉽죠.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시간도 금방 끝나고요. 요즘에 고객님들이 좀 약간 플라워 아트, 뭐 그 꽃 아트 이런 사진도 많이 또 가지고 오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또 제 이름이 장미잖아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제 이름 이렇게 그냥 붙여넣기긴 하지만 그냥 준비해봤어요. 감사합니다. 되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를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 이렇게 나왔으니까 일단 한번 큐어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지금 인기가 되게 많은 컬러가 이 핑크 계열 라인이 인기가 진짜 많아요. 33번이랑 45번인데요. 되게 색깔이 지금 딱 이 날씨에 되게 어울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다가 무광탑 많이들 바르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발라놨는데요. 45번이랑 45번? 33번! 45번 이렇게 두 가지 섞어서도 많이 바르시고. 목소리가 귀여운가요? 감사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를 또 제가 핑크핑크 컬러를 조금 더 덜어줄게요. 사이사이 여기 위에 비어있는 공간 이제 제가 이렇게 콕콕 찍어줄게요. 화면 밖으로 나가려고 하네요. 나가고 치고 네,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진짜 브러쉬는 아직 이제 키젤 거 지금 나오는데 저희가 아직 못 받아서 지금 제 개인 소장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킨셀 브러쉬도 나오고요. 저희 오버레이 젤이랑 또 많은 제품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 브러쉬, 세필 브러쉬도 나오고요. 아, 지금 하는 거 세필 브러쉬? 네네네.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또 한번 동글동글. 브러쉬는 근데 사실 그냥 이렇게 생긴 브러쉬면 상관없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살짝 빨강이 부족한 곳에는 살짝 더 이렇게 찍어서 발라주시면 그러면 또 이런 큐 한번 할게요. 민트 컬러 있어요. 민트 컬러도 저희가 나옵니다. 민트 컬러. 톤 다운된 민트 컬러가 되게 어렵다. 이번에는 나뭇잎을 7번으로 그려볼게요. 잎을. 색깔을.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런 얇은 라인 브러쉬로, 라이너 브러쉬로 잎을 나뭇잎은 그냥 많이 넣는 것보다 저는 그냥 적당히 넣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실 되게 정교하게 안 그려도 되는 아트라서 꽃잎을 그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이 정도만 그리고 큐어할게요. 이번에는 무광으로, 아니, 무광 보여드렸으니까 유광으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 아이, 얘는 무광이거든요. 제가 무광을 보여드렸으니까
유광을 프리미엄 탑젤 유광으로 이 라인을 그려줘도 되고 안 그려줘도 되는데 일단 라인 그리는 거는 진짜 이거 광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반짝반짝하죠. 반짝반짝하지 않나요? 큐악해요. 푸탑은 진짜 강추. 이게 진짜 광이 정말 바르고 나면은 제 보이시나요? 이건 광. 발림성도 좋고 진짜 유지력도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정말 고객님들한테 발라드리면은 광이 만졌을 때 느낌이 이게 안 만져보셨으면 모르실 거예요. 베이스 유지력 좋습니다. 프리미엄 베이스도 진짜 묽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형도 되게 괜찮아요. 발림성 유지력도 좋고 발림성도 좋고 제형 되게 딱 좋아요. 맞습니다. 광이 뭐라고 해야 되지? 광이 번쩍번쩍 미경화도 안 남아요. 저희가 미경화도 안 남고 베이스는 근데 그거는 진짜 시술하시는 분들 선택사항이셔서. 근데 풋탑은 탑은 두 번 바르시면 안 돼요. 이게 저희가 논탑이라서 아이고 광 보이시죠? 유광이랑 느낌이 완전 다르지 않나요? 근데 이것도 요즘에 되게 무광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셔갖고 요즘은 꼬무탑을 제가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꼬무탑, 이거는 프리미엄 탑젤로 바른 유광이에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분위기가 진짜 다 둘 다 되게 다르죠. 이건 약간 뭔가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이거는 좀 뭐라고 하지? 광이 번질번질 나서 되게 느낌이 둘 다 너무 달라서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하시고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도자기 느낌. 이거 그리고 약간 그 옛날 이불 꽃무늬 이불 안녕하세요.
한번더보여드릴게요이번에는쉽고예쁜아트한번더보여드릴게요바탕컬러를섞었어요먼저쿤제33번을먼저바를게요쿤제33번제가보여드리겠습니다쿤제33번을그냥대강대강그냥쓸듯이그냥이렇게발라주시고요45번을이렇게톡톡이렇게톡톡바르고저희쿤제인기제일많은15번시럽라인이거든요시럽라인인데약간적정양을떠서요그냥쓸어주세요네늦게들어오신분들이계셔서제가다시한번보여드리고있는데요이렇게그러면약간색깔이섞이면서마블느낌도나고요그냥이상태로만발라서큐어하고그다음에꽃무탄만발라도되게느낌있어요 그다음에키워할게요생각보다되게간단하고그냥바탕보다는사실이렇게마블해주면고객님들더좋아하시더라고요되게느낌이또그냥바탕원코바른거랑또이렇게바른거랑느낌이좀많이달라서이렇게제가또준비를해봤습니다 늦게들어오신분때문에제가색깔한번보여드릴게요15번그다음에33번그다음에45번이렇게제가발랐습니다다시한번보여드릴게요진짜시러칼라15번이야15번이거진짜인기엄청많은 15번 죄송합니다발음이조금15번 15큐어가났으면이느낌으로도되게색깔이예쁘죠저이거포스트잇파레트네포스트잇투명포스트잇이에요그냥문구점가면은 아실장님한테대표님이라고자이렇게나왔으면은 다시보여드릴게요진짜쉽고빨리끝나는장미꽃마블아트입니다자톡톡톡그다음에또삼각형구도로그냥이렇게찍어주시면되거든요진짜쉽고빠르게할수있는아트라서그냥진짜금방끝나는시간적으로도되게그리고톡톡톡그다음에톡톡톡찍어주시면
이렇게 톡톡톡 톡톡톡 이렇게 찍어주시고 가운데 이제 한 번씩 톡톡 찍어주시고 도트봉으로 하셔도 돼요. 도트봉으로 찍고 그 다음에 섞으셔도 돼요. 하시는 분 마음으로. 네. 그 다음에 라인 브러쉬 조금 힘 있는 것도 괜찮고요. 그냥 브러쉬 그냥 동그랗게 생긴 그냥 막 브러쉬도 사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브러쉬로 동글동글 동글동글. 그러면 이렇게 컬러가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장미꽃 모양이 나오죠. 색깔이 살짝 안에가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넣고 이렇게 둥글둥글 해도 이렇게 예쁘게 도트봉으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생각보다 따라하기 진짜 쉬워요. 시간도 되게 빨리 나오고 아트 시간 단축 최고입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자꾸 화면을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동글 이런 느낌. 가운데 빨강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하면 살짝 찍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큐어 할게요. 진짜 되게 장미꽃 하면은 사람들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잖아요. 막 기법도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또 쉽게 따라 하시라고 제가 또 이런 쉬운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진짜 금방 끝나요. 시간 단축도 진짜 좋고 되게 고객님들한테 추천드리기 좋은? 또 이제 봄이 찾아오고 있어서 고객님들이 또 좀 꽃 이런 사진 많이 들고 오시잖아요. 날씨 조금 풀리면.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또 이런 거 추천드려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고객님들한테.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고 또 무광 느낌으로 약간 빈티지한 느낌도 낼 수 있어서. 꽃아트, 저도 사실 꽃아트 잘 못하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 방법을 이렇게 하다 보니 좀 쉬운 방법이. 자, 큐어가 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중간중간에 좀 위쪽에 비어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들을 또 좀 채워서 톡톡톡톡톡톡 이거 꼭 붓으로 안 하셔도 돼요. 도트봉 있으시면은 도트봉 사이즈별로 있잖아요. 그냥 도트봉으로 편하게 하셔도 돼요. 도트봉을 안 하시고 그냥 붓으로 안 하시고 그냥 도트봉으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붓으로 동글동글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톡톡 딱딱딱
오케이. 제가 너무 쉬운 걸 준비했나요? 이게 꽃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꿀팁일 것 같아요, 진짜. 동글동글. 이렇게 돌리면서 서로 색깔이 약간 믹스되면서 마블 이렇게 되면서 되게 자연스러운 이렇게 꽃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동글 동글. 좀 부족한 부분은 좀 색깔 콕 찍어서 또 한 번씩 이렇게 돌려주시면 내 힘 빼고 그냥 동글 동글 빼고 그냥 이렇게 돌리시면 힘 빼고 그냥 이렇게 여기도 좀 동글. 그럼 이런 자연스럽게 손가락 보면 이렇게 약간 스티커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던데 이렇게 보면은 아닌가? 이거 끝나면 시럽질 발색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아트가 되게 쉬워서 그냥 콕콕콕 찍은 다음에 그냥 동글동글 오늘 그렇게만 하시면 되는 아트라서 감사합니다. 손가락이 길쭉길쭉한가요? 제 손 조심스럽게 마블 이게 되게 쉬운 게 그냥 도트봉으로 진짜 톡톡톡 찍고 그다음에 붓으로 돌리고 돌리고 돌리면 끝이에요 정말. 큐어가 저 제 손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큐티클 라인 좀 더럽지만 제 손에도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장미꽃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 꽃잎을 그려주실 건데요. 꽃잎은 제가 6번으로 저희 쿤젤은 발색이 좋아서 원콧만 발라도 진짜 색깔이 그냥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잎은 제가 원콧만 발라줄 거거든요. 발색은 진짜 하도 말해서 입이 아파서 원콧, 예의상 원콧. 또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적정히 들어가는 게 예쁘더라고요. 너무 많이 넣으니까 조금 잘못하면 좀 지저분해 보여서 보이나요? 잘? 잎을 이렇게 그냥 이파리를 이렇게 그냥 원콧만 해서 발라주면 오늘 아트는 정말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더 그려줄까요? 한 번 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키워를 해줄게요. 시럽 컬러를 발색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